오늘은 메가드라이브판 랑그리사 2편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랑그리사 2편에는 메사이어의 인기 슈팅 게임인 초용기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요. 오프닝 화면에서 방향키를 오른쪽 아래와 B버튼을 타이틀 화면이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으며 근육질의 보디빌더 아돈과 삼손이 게임 제목을 가린 채 출연하게 됩니다. 랑그리사 2편에는 게임 난이도를 낮춰주는 다양한 비기가 숨겨져 있는데요. 세이브로드 화면에서 저장된 파일의 커서를 두고 방향키를 왼쪽 오른쪽 스타트 C버튼 순서대로 누르면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선택 비기의 좋은 점은 캐릭터의 능력치를 유지한 채 원하는 시나리오로 이동할 수 있어서 레벨 누가다를 할 때 유용한 비기입니다. 두 번째는 병사 배속 화면에서 해당 커맨드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비밀 상점이 오픈되는데요. 비밀 상점에는 무료로 구매할 수 있는 랑그리사와 경험치를 두 배로 만들어주는 메사이어 소드, 레벨 10에서 클래스를 초기화할 수 있는 론스톤 등 다양한 시나리오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 중에 해당 커맨드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관리자 모드가 적용되는데요. 관리자 모드는 1턴 동안의 턴이 무한이 되며 모든 마법과 마법을 무한으로 쓸 수 있고 적군과 NPC까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강력한 치트키이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를 위해서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